이제 내일이면 선거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마지막 변수는 뭐가 될지 짚어봤습니다. 윤건수 기자입니다. 공천 과정을 생각하면 더민주나 국민의당이나 인물로만 승부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표는 정당 투표 성향이 두드러질 걸로 보입니다. 후보들의 합동 유세, 합동 기자회견이 유난히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지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어느 쪽에 더 있다고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호남이 손을 걷어들이지 않는다면 정권 교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광주 시민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1번 그냥 놔두고 2번, 3번, 4번 모두 합해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1번을 깨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대선 주자 중에 누구를 더 믿는지 혹은 상대적으로 누구를 더 선호하는지도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은 상황이라면 두 정당의 표를 나눠주는 호남 특유의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투표율은 또 다른 변수입니다. 경험상으론 젊은 층의 참여 정도에 따라서 투표율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더민주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지지가, 국민의당은 장년 층의 지지가 높습니다. 또 선거 당일 오전까지 예보돼 있는 비가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